EPC 산업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주는 EPC 위키.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프로젝트 계약 용어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모여 다양한 조건들을 협의하며 여러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이 계약 단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의미의 용어들을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EPC 위키 일곱 번째 궁금증, 프로젝트 계약 관련 용어들? 먼저 발주처와 EPC 회사가 본격적인 계약을 하기 전 사전에 작성되는 문서들이 있는데요. LOA라는 낙찰 통지서와 LOI라는 발주 의향서입니다. Letter of Award의 약어인 LOA, 낙찰 통지서는 발주처와 잠재적 계약 대상인 EPC사가 최종 계약 협상에서 계약상의 모든 조건이 일단의 합의점에 도달했을 때 프로젝트 발주를 표시한 통지서를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고 정식 계약을 체결할 근거로서 LOA를 기본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Letter of Intent의 약어인 LOI, 발주 의향서는 발주처와 계약 대상인 EPC사의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공사의 사전 준비 등을 위해 발행하는 문서인데요. LOI의 내용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은 가지지 않고 정식 계약을 하겠다는 의도 정도를 나타내는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계약 성립의 확인과도 같은 문서인데요. 이 LOI는 정식 계약 체결 전 프로젝트 작업이 시작되는 것을 발주처가 원할 때 발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행된 LOI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꼼꼼히 따져보며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 용어는 대규모 건설 공사에서 여러 기업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여러 기업이 결합한 조직을 조인트 벤처 또는 컨소시엄이라고 불러요. 두 용어 모두 둘 이상의 업체들이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한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실무 적용에서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올바른 계약적 접근이 가능해요. 먼저 JV, 조인트 벤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동 경영 형태인데요. 예를 들면 A기업 60%, B기업 40%와 같이 각 참여 기업의 지분을 정하고 정해진 지분에 구속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업 기간이 길고 공동 기업체로서 별도 회사 조직을 가질 때에는 공동 출자 회사 또는 합병 회사라고 불러요. 다음으로 컨소시엄은 복수의 국가나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특히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회사 간 공동 연대 수주, 시공의 형태를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컨소시엄은 조인트 벤처와는 달리 각 구성원이 각자 수행할 업무 영역을 정하고 정해진 업무 영역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차이가 있어요. 최근에는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 공사의 대형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인트 벤처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요. 다음은 계약 진행 방식에 따른 용어인데요. 럼프섬 턴키라는 일괄 계약 방식과 코스트 리임버서블 컨트랙트, 실비 정산식 계약 방식이 있어요. 럼프섬 턴키는 플랜트 건설 계약의 가장 일반적인 계약 형태예요. 아직 설계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프로젝트에 드는 모든 자원의 예상 물량을 확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맺는 계약인데요. 미리 대략적인 공사 금액으로 계약한 후 시공 완료 시점에서 최종 금액을 정산하는 계산 금액 계약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확정 계약이라고도 불러요. EPC사는 계약 시에 확정된 금액 내에서 시공을 수행해야 하므로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공기 단축 등 자율성을 가지고 이익률을 내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 융통성 있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코스트 리임버서블 컨트랙트, 실비 정산식 계약 방식은 발주처가 EPC사에 공사 실비와 별도로 규정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 유형인데요. 설계서와 시방서 등이 명확하지 않은 단계에서 계약 체결 후 조기 완료가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나 설계서는 명확하지만 프로젝트 비용 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프로젝트 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고 시공사는 손해를 볼 염려가 적어지기 때문에 양질의 프로젝트를 기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진행 시에 발생하는 과세에 관한 용어로 온슈어 컨트랙트와 오프슈어 컨트랙트가 있어요. 과세 원천에 따른 계약 형태를 구분한 것으로 재화 및 용역의 발생지를 기준으로 각각 분리한 계약 방식이에요. 해외 플랜트 건설 계약 시 계약 회사가 속한 국가와 플랜트 건설 현장 소재지 국가 간의 법인세 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고자 계약을 구분한 것입니다. 온쇼어 컨트랙트는 과세 원천지가 프로젝트 건설 현장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현지 시공 역무, 현지 자재 구입, 현지인 인력 동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반대로 오프쇼어 컨트랙트는 과세 원천지가 프로젝트 건설 현장 국가 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외 설계, 수입 자재 구매 등 밖에서 제공되는 인력이 있을 시 진행되는 계약이에요. 여기에 추가 정보 하나 더! EPC 업계에서는 오프쇼어와 온쇼어의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플랜트 건설 시 해상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오프쇼어, 육상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온쇼어라고 칭하기도 해요.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인 계약! 어떤 계약서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이러한 프로젝트 계약 용어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매우 유용하겠죠?